전망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어? 짱구야! 어호이 너! 어이 짱구야, 오늘 너네 집 가야지. 우리 집이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너희 아빠 완전 잘 나가시나 보다. 아, 어떻게 뭐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 아빠가 출세해가지고 집을 500평으로 늘린 거 있지? 우와 완전 짱이다. 그리고 우리 흰둥이도 대형견으로 변했어. 이건 흰둥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 흰둥이야. 흰둥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초배럽 아유. 이거 흰둥이가 아니라 사나운 맹수를 데리고 왔네. 그래? 갑자기 집이 커지니까 몸도 커졌나 보네. 신기하다. 내가 유치원생이라 잘 모르나 봐. 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예쁘리 우리 예쁜 이슬이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집에 이슬이 누나도 있어? 성공했네. 그런 게 아니라 예쁜 이슬이 누나가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이슬이 누나가 놀러 왔을까?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이슬이 누나 우리 집에 계시죠? 아,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어? 아니 짱구 왔구나. 어? 아이 짜증나게 예쁜 이슬이 누나는 없고 뱃살이 오겹살인 우리 엄마밖에 없네. 와! 이 녀석이. 말만 탄 줄 알아? 어쨌든 훈이도 왔으니까 집에서 밥 먹어야지, 그치? 네, 밥 해주세요. 저도 밥. 아, 훈아, 그리고 이 뒤에는 애는 내 동생이야. 나랑 하나도 안 닮았지. 그런데 얘 몇 살이니? 3살인가? 정신연령 3세! 3살인데 왜 너랑 크기가 똑같아? 얘가 좀 큰 그런 아이거든. 우량아! 우량하구만. 근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우리 신영만 씨는 왜 안 오지? 저기요, 아빠가 이제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또 맥주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짱구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마주 좀 갔다 올래? 네, 오호이 같이 간다 말! 이제 우리 아빠가 오실 시간인데 아빠가 오셨나 보다. 띵동. 뭘?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봉준아, 문 좀 열어줘. 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인 것 같기도 한데 흰둥아, 우리 아빠가 막 만질러나? 듣고 있는 거야? 짱구. 짱구니 거기?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 마. 아무도 없는 거야? 짱구야, 어딨어? 자가는? 안 된다면 흰둥이라도 문을 열어줘도 좋아. 부탁이니까 열어달라고. 안 되겠어, 문 열지 마. 개껌 줄 거냐고 묻잖아요. 흰둥아 뭔가... 따라와. 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를 행세하는 이상한 요괴일지 몰라. 일로 와. 뭔가 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나? 무서워. 어이 이상하네. 어이 열어달라고. 안 되겠어.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엄마 일로 와보세요. 짱구야, 왜 아빠 왔는데 문 안 열어줘? 아빠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빨리 가서 문 좀 열어줘. 아니 아빠 얼굴을 보세요. 문을 절대 열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열려 있었잖아. 문을. 짱구야. 봉선아. 이거 우리 아빠가 아니야. 숨어. 저거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뭔가 열면 안 됐던 이유라도 있는 걸까? 아, 저거 우리 아빠가 아니야. 아빠랑 똑같아지자. 아빠, 짱구야. 그건 아빠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 아빠를 찾아야만 해. 일단 우리 집부터 탈출하자. 우리 좋아지자.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저 이상한 아빠가 오면 내 엉덩이로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를 해주는 거야. 어?
린두가. 오지마. 나 신영만. 어? 이 목소린 장군이? 뭔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장구야. 아! 아빠야. 아, 너무 무서워요. 장구야. 그 나오지 말라 멍. 힌두가 앞으로 도망가. 말이냐고. 아니 우리 집이 넓은 뒤에 뭐가? 힌두가. 아, 우리 흰둥이가 잡혀 들어갔어. 자, 오늘 우리 짱구네 집에서 아빠의 흔적을 4개를 찾아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감옥에 갇히면 짱구 가족의 패배니까 절대 잡히면 오호이! 장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아빠가 이상해. 훈아,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너 근데 만화에서 나 자주 버리더라. 미안해 장구야. 하지만 오늘을 걱정하지 마. 떡잎 반봉대 에이스인 훈이님이 나가신다. 그를 지켜라. 역시 훈이야. 훈이만 믿고 있겠다고. 장구야, 나야 신영만. 아니 우리 너희 아빠. 우리야, 야 떡잎 반범대 훈이 출동해. 오빠. 야, 나 있으면 어떡해 이 배신자야. 뭐? 야, 에? 아무래도 저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았냐 뭐? 우리 신영만 씨의 발 냄새를 찾자.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 응? 감옥에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하지만 여긴 안전한걸. 장구야, 훈이야, 힌두가, 나 신영만이야. 처음 알아? 아우 맛이 달라매. 너희 아빠 뭐 성형 부작용이 왔니? 왜 저리 생겼어? 아무래도 우리 진짜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야. 열어주세요 아저씨. 뭔가 너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발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고. 어이, 뭔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나. 안 되겠다. 야, 흰둥아, 냄새를 맡아봐. 발냄새 안 나지? 장미향이 난다 멍. 그래,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장미향이 안 나, 꽃향기가 안 난다고. 너 가짜야. 뭔가 잘못된 걸까나. 말봐. 나 이거 엔도지지 있거든? 나 눈덩이야. 와! 나와. 좋았다. 엔도지지. 떡이 방봉대 출동! 훈이야, 아까 너 나 배신하더라? 어, 잠깐만. 어, 엄마! 오겹살 엄마! 뭐야?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다. 왜? 무슨 일이야, 훈아? 자, 아빠를 피해서 우리 집을 나가야겠어. 장구야, 조심 좀 해. 조용조용히 다녀야지. 네, 엄마. 먼저 돌아다니고 있어봐. 엄마 여기서 대기할게. 엄마는 근데 뱃살이 오겹살이라서 이 문도 못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아, 잘못됐어요. 여보, 우리 짱구 여기 있어요. 여보, 친구 놀리게 한번 해야지. 어? 아, 부리부리만큼은. 이리 와, 부리부리해준 봉선이와 짱구네. 나야나 신영만, 우리 좋았잖아 짱구야. 아,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아빠라도 그러네. 나와볼까?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짱구야. 우리 아 기억 안 나니? 아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문이 닫혀 있어. 짱구야. 어? 엔더진주! 어 문 열어. 어 그때 기억 안 나니? 아빠랑 좋았었잖니. 어 신형만의 발냄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힌트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아빠 양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저 괴물한테 잡아먹힌 거 아님? 헐. 짱구야. 짱구야 나를 지켜줘. 미안해. 나 신형만이야. 아빠는 살아요. 짱구야 아빠를 사랑하는 것도 아빠는 알고 있어요. 아, 우리야. 우리 진짜 아빠를 찾아야 해. 엄마! 엄마 짱구야! 도대체! 엄마 도대체 우리 아빠 어딜 보고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너희 아빠는 발냄새가 향기롭단다. 알 수 없는 그런 향기를 버금고 있지. 이거 아빠의 양말이거든요.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반하셨다, 반하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다. 아! 아빠는 행복해. 힌두가. 아빠가 이번에 사료 바꿔준다고 했었잖아. 저리 가! 저건 가짜 아빠야, 가짜 아빠. 나야, 나. 신형만이라니까. 짱구야, 이번에야말로 너를 구해줄게. 훈아! 훈아! 내가 다 막을게! 훈아! 에! 훈이 에! 역시 떡잎 방법대 에이스야! 살려주세요! 에! 아니, 훈아! 조심해! 내가 짱구를 괴롭히면 못써! 자, 괴롭혔어요! 역시 훈이는 울보라니깐! 오지마! 땡겨주기 고맙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추이 추이 내가 엄청나게 구해왔단 뭐. 뭐지? 봐. 이걸로 저 녀석이랑 맞설 수 있을 거다 뭐. 좀비 피그맨? 이거 소환 가능할까? 안 되잖아. 아차. 동아. 동아. 여기 이 구멍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자. 지나갔어. 방금 맞냐 뭐? 지나갔어. 아야! 야! 야! 어허! 부리부리부리부리 하면서 엉덩이로 도망쳐야 돼! 내가 알던 짱구가 어디 있으려나? 귀엽고 착한 우리 짱구. 뭐라라? 김둥이네.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 거야?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소리를 내지 말고 살금살금 도망쳐야겠어. 아무도 없네요? 뭐지? 김
미치아이스. 가자. 얘들아 비밀번호 찾았어? 아야 힌둥아 가서 물어. 힌둥아 힌둥아 넌 코가 좋으니까 비밀번호 찾았겠지. 저 이건 뭐야 치. 이 녀석이. 아! 어? 미선 씨. 미선 씨. 비밀번호 찾은 사람. 엄마 힌둥아 나 좀 살려줘. 짱아야 짱아야. 우리 귀여운 우리 짱이 짱아. 어? 이거는 신영만씨의 맥주? 이게 힌트였던 거야. 와, 네 번째는 4번. 얘들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 녀석이 오고 있다고. 가야겠다. 짱아 이쪽. 장아야 아빠야. 아빠가 왔는데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뭔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나. 장아가 말이야. 나 있어 짱구야. 도망자 이 까. 짱구야 장아가 어떻게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오빠인 네가 잘했어야지. 짱구야? 아빠가 말하는데 대답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마! 아, 힌둥아! 훈아! 역시 짱구야 미안하지만 넌 거기 계속 있어줘야겠어. 왜? 네가 거기 계속 있는다면 신영마 아저씨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문 좀 열어주겠어. 미안해 왜? 짱구야 사실 나는 신영마 아저씨에게 짱구 아니 과자 네 봉지를 받고 널 팔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훈 X 발이었어. 미안하지만 넌 평생 거기 있어줘야겠어. 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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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짱구를 가뒀어요. 잘했어. 역시 내가 알던 운이야. 약속대로 과자 네 봉지 주시는 거지요? 과자 네 대 말고 칼 네 방을 줄게. 이 자식? 이 배신자야! 에? 어이? 역시 감옥에 있는 걸 보니 내가 알던 짱구네. 아저씨 난 왜 가졌어요? 과자 네 봉지 주신다면서요. 과자 네 봉지에 친구를 팔다니 넌 역시 훈발놈이구나. 짱구야 미안해. 이 훈발놈아 너 내 엉덩이에 부리부리 맛 좀 보자. 어떻게 친구를 과자 네 봉지에 파니? 짱구의 냄새 어디 있는 거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뭘 코 냄새까지 맡아. 야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인둥아. 진짜 짱구인가? 뒤에 뒤에 뒤에. 문 열어. 저 녀석은 과자 네 봉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짱구야. 아빠는 너만 본단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아빠라면 우리 엄마를 왜 만났는지 말해보시오. 바야부로 네가 태어나기 전 6년 전이었지. 그때 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전. 도대체 그럼 우리 엄마가 어디가 예뻐서 사귀셨나요? 그건 바로 너의 어머니의 뱃살?
몸매란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뱃살이 가득가득한데. 아. 이제 내가 진짜 신형만인 게 증명이 됐을 걸까나?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뱃살이 그득그득. 말리지 말아 봐. 말리지 말아 봐. 그냥 물어뜯어 버리게. 야! 그나저나 미선이와 장아는 어디 있는 거지? 아빠가 왔는데 맥주도 안 꺼내놓고 말이야. 아니 짱아가 맥주를 갖다 준다고요?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미선이가 말이야. 아저씨 저는 상관없으니까 내보내주세요. 과자 내 봉지에 친구를 판 넌 나보다 더 악덕이구나. 네가 더 빌런이야 괴물이야. 내가 볼 땐 네가 아우니란다. 아저씨 짱구야 미안해. 하지만 과자가 먹고 싶었는걸. 어? 어? 아, 잠깐만. 미선 씨 도망가세요, 미선 씨. 미선 씨. 장구야, 엄마 대신 죽어줘. 뭐요? 엄마 대신. 아, 어떻게 엄마의 딸말이야? 그 자식아 딸말이 아니잖아요. 장아야 도망쳐. 장아, 엄마 대신 죽어줘. 우리 가족 다 모였네. 엄마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제야 집에 왔네. 나와서 맥주 좀 꺼내줘 미선씨. 나 들어갈 데가 없어. 짱구야. 네. 일 끝내온 아빠한테 이게 무슨 말 버릇이니. 아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아예 아빠 그러면은 맥주 드릴까요? 그래 맥주 좀 가져와 보라. 첫 번째 빌보는 사네. 혹시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요? 엄마? 있어? 짱아야? 아, 우리 가족 다 모였네. 그러면은 첫 번째가 4. 아까 양말이 1. 이게 뭔 소리야?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 없다. 근데 아까 뭐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다. 그니까 장구야, 장아가 까꿍을 해주니까 울더구나. 장아가 까꿍을 해주니까 막 울어. 아빠는 슬퍼. 우르르르 까꿍해줬는데. 우르르르 까꿍해줘. 진짜 아빠 같지? 진짜. 진짜 아빠라면 짱아를 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좀 곤란해져 버린 걸까나? 난 내가 신형만이라고 믿었는데 뭔가 코가 더 커진 것 같고 기분도 뭔가 썩 좋진 않네. 미선 씨 있지 엔더 모습 나가자. 어떻게 알았지? 말 가자. 일본에 있어? 양말. 뭔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나?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가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말 안 들으면. 대치한다. 오, 굿. 뭘 알아? 가자. 짱아야 가자. 내 동생. 이번엔 탈출하는 거야. 우양하지만 말이야 네가. 아무것도 없다. 없잖아. 비밀번호 찾은 거 없어? 아무래도 오늘 탈출 못할 것 같아. 이게 뭐나 엄마!
아, 엄마. 이런 식의 외면은 곤란한데. 엄마. 아, 장구야? 미성짱. 엄마. 당신. 나 몰래 이 상자에 땡땡 잡지, 야한 잡지를 숨겨놓고 말이야. 신형만의 야한 잡지. 아, 들켜버린 걸까나.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당신 나랑 이혼해. 어떻게 날 두고 땡땡 잡지를 먹을 수 있어. 아, 드디어 탈출인 걸까나. 엄마, 엄마, 나 양말 줘, 양말. 드디어. 쟨 죽여. 양말, 양말. 왜 나한테 왔네. 오케이, 발냄새 두 번째 1. 자, 4, 1. 오케이. 땡땡 잡지라니. 분명히 야한 잡지가 분명해. 오케이, 비번은 문 좀 열어줄래? 한 자리만 찍으면 돼요. 뭔가 나 빼고 어디 놀러 가는 걸까나? 당신은 진짜 우리 아빠가 어디였어? 아니니까. 부리부리부리부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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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잖아. 너 같이 데려가 주지 않을라? 제발. 야, 훈아. 왜 그래? 너. 잘, 어? 엄마. 어. 얘가 아까 신형 그 신형 가짜 신형만한테 과자 네 봉지를 받고 우리를 팔았어요.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아이, 미안해요. 목격살 아주 막. 구리구리. 오케이. 어, 야, 있네. 엔더 진주. 어, 가자. 보고. 카미시오. 자, 이거 카미시오? 이거 비번 하나만 찍으면 돼. 가자, 흰둥아. 봤을 때 4120이야. 20. 오케이. 그래. 엄마 빨리 가요. 아들 앞장서.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조심히 조심히. 일단 댕댕이가 먼저 파악하러 갔으니까 괜찮아. 내가 볼 땐 이 근처에 있다. 아, 내 고리 좀 죽어. 아, 저거네. 어? 고리. 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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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장구야, 장구야, 드디어 탈출이야. 엄마의 말들은 4120이었어. 아, 120? 어, 어, 어! 안 돼. 나도 껴주지 않으란. 안 돼. 안 돼. 잡혀버렸어. 인동아. 아잇! 엔더 진주 있을까나? 아? 있다, 있다, 있다. 와우. 역시 우리 엄마야. 오겹살 뱃살에 사이사이 엔더 군수를 껴놓으셨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호이. 짱구야, 짱아는 어디 있는 거야? 짱아도 들어가야지. 그러게요. 짱아야, 이쪽이야. 그래, 이쪽이야. 오빠를 잘 따라와야. 짱구야, 짱아야, 엄마는 너희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 장아야, 오빠를 따라와. 오빠가 탈출 시켜줄게. 4, 1, 2, 5. 와와와와와와와와. 장아야 빨리 가, 빨리. 장아야 발 안 씻었니? 어떻게 우리 아빠의 발 냄새가 나지? 유전자. 어, 저건 진짜 우리 아빠야. 아빠. 짱구 아빠를 구출해. 아, 아빠도 잡혀 있으셨군요. 저 녀석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짱구 아빠의 양말을 주면? 아빠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짱! 우리 진짜 아빠를 찾았어. 짱아야. 짱! 짱구야, 드디어 너희 방범대가 출동할 차례야. 그래, 짱아야 이것도 너도 받아. 짱! 나 괴물이 나오면 쏘는 거야. 야! 자, 괴물이 나오면 쏴. 저건 진짜 우리의 빵 아니니깐. 짱아를 맞춰버렸어, 내가 모르고! 아니, 짱구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모르고 짱아를 맞춰버렸어! 짱구야, 비켜봐! 알았어. 내가 한 번에 날려버릴게! 어, 알았어.
역시 역시 운이야. 여기 바보리가 오늘도 한 건 했다. 울보인 줄만 알았다. 우리 훈이가 캐리했어. 역시나. 아이고 너 짱. 근데 아까 과자 내 봉지에 팔려고 했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떡잎 방범대가 가짜 아빠를 물리쳤다고. 우리 진짜 아빠야. 여보 보고 싶었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놀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야. 내가 가짜라고요? 내가 진짜야. 말이 되는 소리네. 믿어주지 않겠소? 사실 짱구야 아빠는 둘이야. 뭐라고요? 어? 뭘? 자 어쨌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호잉.